1, 2, 3, fuck it. My next guest can all be described as an international music phenomenon. Global superstars breaking all the records and connecting the world. Breaking global phenomenon. Yes, who just notched their very first #1 in the Billboard Hot 100. 그런 건 어때? 아, 우리 스케줄 하는 거.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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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on. 좋아요. 좋아요. 좋다. 지민 표정이 좀 그런데? 조금만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좋은데요? 좋은데, 좋은데. 오야, 오. 나 이거 엥. 지민이 잡으러 갑시다. 너 앞에 가. 그래. 태원아, 너 나야? 너 아니야. 확실해? 넌 아니야. 모든 걸 걸고야? 나 너야. 아 진짜? 뻥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우리 팀이다 그러면? 사랑해. 아 쟤를 어떻게 하지? 인형이라고 생각하고 태영이한테 등을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 김태영이지? 진짜 절교다 오늘. 진짜 이거 바로 끊어라 와서. 기윽기윽 절교. 절교한다 오늘. 너 진짜 나 오늘 볼 생각 하지 마. 방송 끝나는 대로 너도 끝이다. 알겠냐? 평생 살고 싶어. 지민 씨는 뭐 하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뭐 요즘 다 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뭘 하면 좋을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그런 경우들. 뭐 하세요? 시작을 못 하겠네. 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친구는 제가 2013년에 이제 입양한 이제 모티섹시라는 친구. 아이고, 아직도 이 띵동이 아직 제가 얼마 전에 일단 스크래치를 했는데 아직도 이 띵동이 안 사라졌네요. 이 친구는 이 친구 띵동이 2개나 있네. 양쪽으로. 요즘 피부과 열심히 다닌다는 아주 굉장히 피부가 깨끗해진 이 친구들의 이름은 이제 구호즈라고 제가 굉장히 에디션 세상에서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Nope. 자, 진짜 다 미운 짓을 해. 조용히 하세요. 나가야 맞아. 네네 태영 씨. 여러분 아시겠죠? We 다들 그리고 저희도 영광이었습니다. 또 방탄 분들이 또 텐션이 엄청 높아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얘기할 게 있다. 얘기할 게 있다. 지민이 형은 게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잘했는데. 아, 비양이 지금. 와, 이건 진짜 팩트다. 야,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아니면. 아니야, 진짜 나 이거 끝낼게. 나 이거 어차피 거의 다 했어. 아 멋있다. 이 훈훈한 음정을 보세요 진짜. 들어가 볼까? 그럴까? 이게 바로 커넥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시 또 여기서 만났잖아요. 당신과 저는 연결돼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출발선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죠? 그럼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자, 태양 선물이야. 널 향한 나의 마음. 같이 한잔하자 해서 이제 같이 한잔하는데 그때 지민이가 가장 했던 말 중에 가장 고마웠던 게 난 너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 라는 말을 그때 그 명언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제 무서운 그 감정의 화살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야, 이 지민이라는 천사를 내가 얘랑 싸웠다니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죠. 그리고 그 밖에 정말 많이 싸웠지만은 싸우고 나면서도 더 돈독해지니까 이제는 안 싸워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래퍼라인 RMC와 슈가씨가 함께한 리스펙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졸려. 나도 졸려. 아이고 너 어디 다시 먹어!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엄마 보고 있지? 뉴스 탔어요. 아버지 저 뉴스 나와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러니까 잊지 않겠네. 지금 차! 어쨌든 우리는 답을 아니까. 나 어디로 가? 자, 너 일로 와. 나 여기 있을래. 거기 있을래? 어. 알았어. 네. 따라 부를 시간. 잘할 수 있죠? 다들 다 같이 부를 준비 됐어요? 너! 자꾸 안 씻고 제 침대에 올라옵니다. 아, 좀 씻고 올라오라고요. 화가 나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전 지민 씨. 그렇게 자꾸 막 만져대면 좀 용서는 못할 것 같아요. 뭘 만져요? 막 머리도 쓰담고 막 귀여워서 그래. 저를 아야 됐어요. 나 잡아봐라 샤 거기 있으라고. 야 여기가 바나나 그거야? 야, 바나나 이렇게 사는구나. 우와 와 신기하다. 야 어? 태영아 하! 나 잡아봐라. 우와 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 떨어졌는데? 이요? 어때? 어때 오늘? 너? 어때? 나 어때? 귀여워. 저 배고파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네. 네. 진행해주세요. 제가요? 자, 지민 씨 원래 자리에 한번 앉아볼게요. 시간인지 나 몰랐어요. 막 기다리다가 아 모르겠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떠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엄청 울다가 이제 태양이랑 얘기하는데 네. 야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얘가 네. 이제 내가 이제 가기까지 귀찮으니까 네. 제가 이제 야 내 옆에서 자! 라고 했어요 얘한테 네. 옆에서 자! 했는데 갑자기 얘가 가기 귀찮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가 좀 야 우리 성공한 거야! 막 이렇게 우는데 야야야 왜 울어! 왜 울어! 같이 울었어 엉덩이 좀만 주실래? 야, 많이 드세요. 레디, 고! 과연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게 부르고 있는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누가 널 직접 보겠냐? 그냥 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하는 거지. 노래 딱 부르고 그냥 다음 나도 네 하고 싶은 거 네가 하는 거 듣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야 니가 내 나랑 손잡고 내려가자 방법은 맞지 Would you like to go outside? 우리 빌보드에서 언제 쓸래? 스케줄 끝나고 그럼 뭐하러 Let's sleep 오케이 Let's sleep 오케이 오늘 끝나고